진짜 많네. 어, 우비다, 우비. 어, 강아지 텐트인가 보다. 이제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난로창이 있는 텐트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완전 루카스 스타일. 이거는 그냥 집에서 써도 예쁘겠다. 아,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노란 게 예쁘지 않아? 눈에 잘 띄고. 이거 내 거다. 안 주는데 이마에 화장품인데 고기인 것 같아. 나 그릇 하고 싶어. 아, 너무 예뻐. 어, 등 스탠드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거 집에서 사용하고 저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짜 화려하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우, 캠핑카는 점점 럭셔리해지고 있어요. 어, 나 있어. 이건 진짜 장박해야지 쓸 수 있겠다. 뭐 살 거 없다고 하고 왔는데 또 바리바리가 돼버렸어. 부모님이랑 캠핑을 같이 갔더니 그릇이랑 컵이 좀 부족해가지고 마트에 세일하길래 사왔거든요. 한 사람 딱 누울 수 있는 그런 포켓 전기장판인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캠핑페어에서 새로 하나 더 샀어요. 그다음에 조명! 자주에서 스틱 센서등하고 귀여운 도토리 알전구를 샀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센서 등 멀티팩 USB 충전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서 이거는 루카스가 샀어요. 거미 팔찌. 이거는 차량용 소화기예요. 저는 좀 눈에 확 띄는 밝은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루카스가 검은색을 골랐어요. 차량용 매트에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제 차에는 이렇게 스프레이형 미니 소화기가 있거든요. 이제 캠핑장에서도 쓸 겸 해가지고 이렇게 스텐 접시. 이런 범랑 그릇을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쁘죠? 이렇게 세트로 모자. 인디아나 존스 느낌 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모자 클린 패드 검색하면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짠. 커플티를 사가지고 왔는데 추억의 브랜드 요새 다시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 거랑 남편 거랑 이렇게 반팔 티셔츠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한스타일에서 루카스랑 저랑 옷을 보내주셨는데 후드티예요. 후드티. 여기 한스타일 사이트 제가 애용하는 곳이거든요. 수입 브랜드들 이렇게 구입하기가 쉬워가지고 캠핑장 가서 루카스랑은 이렇게 저녁에 커플로 입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이사를 가는 건지 캠핑을 가는 건지.
엄청 예쁘게 잘 꾸며놨네. 오늘의 연어 요리사.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맛있겠다. 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초밥을 만들어.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 우와, 맛있겠다. 엄마 봐봐. 요리사보다 보조가 더 바쁘네.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어. 이걸로 두 개 다 하면 되겠다. 할아버지 보면 재밌는 것 같던데 막 춤도 추고 막. 너 너무 잘하더라. 할아버지는 옆에서 가서 얘기는 안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 짜잔. 봐봐. 짜잔. 그러네. 그럼 테리야끼 구워야지. 그래. 오케이. 이번 주, 오, 맛있겠네. 아, 안 돼. 구워야지. 이쪽 부쪽. 손가락. 요리하느라 힘들었네. 엄마가 요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배웠겠네. 요리서 뱀때네. 생각해보니까 미래에는 요리사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정말 맛있는 건 사람 손이 닿아야 맛있는 거야. 얘는 뭔데? 생강. 아이, 맛있겠다. 할아버지 근데 왜 얘는 안 돼? 어? 뒤집어졌는데? 뒤집었는데 그 두 개 밑에 두 개는 안 뒤집혀. 아니, 어떡하지? 어. 옆으로.
되게 옆에 썼어. 어울리는데? 옆으로 빼. 입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져 거의. 너무 맛있어.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가 이건 진짜 추천이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그냥 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 할아버지도 이거 신기해. 아. 맛있네. 접시 잘 샀다 이거. 엄마 이거 너무 예쁘고 편해. 응. 역시 여기 여러 가 최고야. 꽃은 안 뜨겁고? 응. 뭐? 그 이거? 파인애플 조심해. 엄청 뜨거운. 엄청 뜨거운 느낌. 뜨거운. 다 익었어. 떡이랑. 밑에부터 하나 먹어야지. 하나 그렇게 해서 안 내려가. 너무 잘 떨어지는데? 그럼요. 응. 맛있어서 귀가 팔랑거린대. 아 그래? 그때 당시에 그 버릇이 더 좋아. 이거 선곡 누구야? 아. 이거 할아버지 틀어달라고. 굽고 신청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굽기 전에 신청 받고 구웠어. 나한테 신청 안 받았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은 구워. 맛있다. 아빠 할머니, 아빠,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해. 어 고마워. 우중 캠프가 되었어. 밥 먹으러 갔다 올 동안 괜찮겠지? 대박.
등산 안 하고 등산한 느낌이야. 기분 맞네. 야, 우리 거의 등산 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팔 꽃이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나팔 꽃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각자 1인용 전기 매트를 침낭 안에다 하나씩 세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추워도 되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수 있거든요. 베개도 하나씩 챙겨오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전실이 있는 투룸 텐트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를 덜 맞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판 침낭에다 쭉 넣고 다에다 놓고 자니까 찜질방 같고 좋던데. 아무리 봐도 아빠가 불장난하러 캠핑 오는 것 같아. 야, 짝이야.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너무 좋아해, 불장난. 지금 다 들어가서 들어 누웠는데 아빠 혼자 지금 열심히 불태우고 있어. 맞아 맞아. 어? 실패했어요. 아비야. 먹어도 돼요? 먹어보세요. 네. 이것도 에비칸이었는데. 아. 응. 이거 이제 비 오는 날. 조금 더 노릇하게 하느라고. 열심히 간다. 도롱뇽 개, 도롱뇽 여기 있고 개구리 여기 있어. 진짜 많다. 우리 텐트로 돌진하면 안 돼. 고기가 없어. 고기 먹으러 왔는데 고기를. 고기 남은 거 없나? 배고플 텐데. 감자를 주면 안 돼? 어제 오지, 어제 생선 먹었는데. 육식이야, 육식. 육식이야. 고양이 육식이야. 굿모닝.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아침에 싹 다 갰어요. 연이 내 손가락을 먹고 있어. 국물 더 줄까? 응.
말고. 야야야. 그래도 줘야지. 주면 시중이라도 해야지 또. 나는 안 줬어. 하나. 여기 오면서. 어제 샤워를 하고 오길 잘했어. 그러니까. 아 이제 씻고 나가려고 지금 아주 난리들이 아침에. 해가 나요. 올라갔더니야. 테트리스. 차는 난장판이 되고 한치의 틈도 남겨두지 않는. 차가 달리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끈을 걸어주고. 테트리스 끝. 안녕. 관리실. 재밌었다. 아늑한 완전 프라이빗. 우중철수 할 뻔했네. 맞아요.